포항 성시화 운동본부가 2019 성탄트리 점등식을 개최했습니다. 교계 인사들과 포항 시민, 포항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 점등식에서 포항 성시화 운동본부 대표본부장 조근식 목사는 주님이 오신 좋은 소식인 굿뉴스를 이곳에 모인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포항시 중앙상가 한가운데 자리 잡은 성탄트리를 점등하고 바지랑 풍물단 등이 축하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이번 성탄트리는 오는 31일까지 빛을 밝힐 예정이며 교회별 성탄 거리 찬양과 이웃사랑 나눔 행사를 진행합니다.